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약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제가 보통 밤 한 9시쯤 되면 잡니다. 그리고 밤 10시 되면 거의 잠들어 있죠. 또 어제는 밤 12시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분이 물어보시는 게 제가 2012년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들 이만석의 생활약학교실 전국 체인점입니다. 그걸 올해 내년 한 2년 안에 전국 그 체인점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제가 열심히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관해서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저희들 그 생활역학, 역학 체인점 도대체 이게 뭔가, 또 체인점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데 보면 가맹비가 있다든지 또 계약 조건이 있다든지 뭐 또 그런 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또 체인점을 했었을 때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뭔가, 이런 걸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관해서 제가 일단 큰 그림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맹비는 일체 없습니다. 보통 체인점은 조건들이 까다롭죠. 가맹비도 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또 자기들 물건을 받아서 써야 되고 한 달에 매출을 얼마를 올려야 되고 또 그 매출이 이제 계약 기간 동안 제대로 안 되면 가맹을 취소한다든지 장소 선정은 어떻게 된다든지 별의별 게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런 걸 일체 어떤 조건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게 한 가지 큰 장점이죠. 두 번째, 가맹을 하게 되면 이제 가맹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 지역,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강원도 춘천이다 했었을 때 그 춘천에 대한 지역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 지금 사업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이 없죠. 부산에서도 사업이 이루어지고 울산에서도 사업이 이루어지고 대전에서도 사업이 이루어지고 강원도에서 또 서울에서 경기 인천 할 것 없이 전국에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의 사업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교육 사업입니다. 역학을 가리키는 거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또 여기 흥미 있는 사람들, 또 그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의문을 가지면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이 역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 일이 굉장히 바쁩니다. 하루는 부산, 하루는 서울, 하루는 대전, 하루는 목포, 하루는 광주 이런 식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그 지역의 일들을 세세하게 다 직접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저희들 관심을 가지는 곳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도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올해 안으로 제주도의 지부가 다 결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 교육 기간부터 또 교육 거점, 이제 교육 그 장소 이런 것부터 먼저 저희들이 차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우리가 내려가면 금방 또 일들이 잘 처리가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전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그걸 최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이제 저희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은 분들, 그분들에 의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역학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또 역학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저희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뒤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저희들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뭐 이렇게 특별한 조건을 안 그런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전국 체인점을 열었었을 때 이제 그 다음으로 노리는 사업이 이렇게 그 뭐 철학관 열면 사람들이 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돈 얼마 내고 뭐 전보고 뭐 좀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뭐 기업 기업 전체를 통째로 이제 저희들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컨설팅을 한다든지 물론 사주팔자 역학으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시장 이제 시장 상인들에게 운세 배달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일진 오늘 운 오늘 운에서 이제 일일 이 시간별로 해가지고 전부 그걸 매일 배달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운세 배달 그럼 시장에 상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뭐 올해 운이 좋다, 내년 운이 좋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장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 운 배달 이런 것도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전국 체인점 가맹점들 또 그분들과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뭉치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노리는 거는 이제 뭐 대학교 앞에 이제 카페 사주 카페죠, 카페라든지 그리고 지금 또 올해 이제 중점 사업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대형 식당입니다. 근데 큰 식당에 보면 손님들이 참 많습니다. 뭐 부산에도 뭐 조그만한 식당이라 그러는데 하루 매출이 이제 한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라 그럽니다. 이제 거기에 오고 가는 손님들이 되게 많죠. 뭐 하루에 보통 한 300명 이상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이제 그분들의 그 체질이죠. 그 사주 체질입니다. 사주를 가지고 체질을 봐주고 네, 그 체질을 이제 이렇게 종이로 적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제 드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그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도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 이런 일들을 제가 뭐 몸이 10개 다니고 그 전국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도와주는 거고 저희들은 뭐 원래대로 이제 기업체 연수원이나 그다음에 동영상 강의 그다음에 교재 책 쓰는 거 이 일에 저희들은 물론 전념을 할 겁니다. 하고 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런 걸 여러분에게 빠르게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또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이제 그런 이제 체인점이죠. 이 모든 체인점에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굳이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한 가지 바로 실력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가맹 계약을 맺었다 그래도 주변에 더 실력 있는 사람들한테 그 지역을 다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맹을 맺은 분들한테는 그 실력이 우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그 실력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신뢰가 여러분들의 발전 또 저희 발전 결국 우리가 같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업종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실력에서 시작해서 실력으로 끝나는 거고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아주 간단한 겁니다. 맞추면 인기 있는 거고 못 맞추면 인기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학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 남자다 여자다 젊은 사람이다 연세가 좀 드신 분이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 뭐 쪽 전혀 상관없습니다. 없고 그냥 이제 서로 함께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한 저희들과 뭐 일을 한 몇 년만 하다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실력 하나만은 뭐 딱 부르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국 체인점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뜻이 있는 분들은 빠르게 저희들과 연락을 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많습니다. 올해 내년 저희 열심히 뛰어다닐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를 많이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전화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걸로 해가지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 전화번호 모를까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휴대폰이 세 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010-4800-2378
그 전화번호를 제일 많이 쓰죠. 그게 대표번호입니다. 뭐 그 외에 아이폰 번호니, 그 다음에 옛날에 2G 전화번호 있죠. 뭐,